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거래 행복을 노래하는 젊은 청년들 스프링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빨리 와요. 경계. 박수를 한번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마무리할게. 보았지. 아, 노래를 한국 하니까 이쪽에도 모여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A석이고요. 이쪽 B석이세요. 아, 여러분들 저희 공연은 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앞에 보시면 제가 핸드폰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마음껏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희 노래 한곡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희 노래 럭키 투나잇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앞에 나가서 멋있게 쳐주면 안 돼? 오케이, 준우야. 너무 멋있어서 내가 이따 랩을 한번 던져볼게. 아무래도 내 장동건을 던져도 연변이 나버린 날 뒤로 넘어져 어머버리 아니 고각해지는 날 왠지 살살 바람만 불어도 실실 웃음이 나는 날 이너스가 나타나서 알았어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 이 남성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연애한 지 7주년 기념으로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7년 전 연애 처음 할 때 놀러 오게 되었고, 7년 후 다시 찾아와서 좋은 공연 보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삼영님, 우리 혹시 하나삼영님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옆에 분이 여자친구이신가 봐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안 친해 보이죠? 괜찮은 거죠? 우리 그분, 아, 7년 동안 연애하신 우리 두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딴 거 드릴 건 없고, 저희 앨범인데요. 네,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 네, 두 분, 사랑, 영원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JYP 형 하나 가자. JYP 형의 허니 한번 가자. 근데 요거만 하면 좀, 오빠 좋아하잖아. 요거만 하면 좀 재미없어서, 우리 이적 형님의 하늘을 달리다. 요거 두 개는 그냥 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섞어보자. 허니와 이적 형님의 하늘을 달리다. 허니를 달리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 널 되뇌어 쓸려거든. 귓가에 울리네 그대의 믿어 그건 나의 구원이었어. 안녕하세요. 공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드럼을 배워서 그런지 드럼 파트가 정말 재밌네요. 스프링스 화이팅이라고 혹시 3910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 지현씨 잠깐 자리 좀 양보해줄 수 있습니까? 좋아요. 네, 우주 슈퍼 최강 밴드 스프링스랑 합을 맞춰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7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이에요? 중1이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잠깐 앉아줄 수 있어요? 거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에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온 중일 손윤호라고 합니다. 윤호. 남이도 보니까 지금 어때? 이렇게 멋진 연예인들도 보고. 지금 공연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흥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 그래? 날씨도 좋아서 금상첨화입니다. 야, 중학생이 흥분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금상첨화래. 자, 그러면은 윤호가 좀 자신 있는 리듬 하나 줄 수 있어? 오케이. 윤호야 긴장하지 마. 여기서 오케이 E 마이너로 살짝 얹어봐. 네, 가사를 살짝 얹어볼게. 남이 섬에 보니 7살 때부터 드럼을 배운 윤호를 만났네. 윤호가 추는 리듬에 노래는 하니 남인성이도 아름답게 벗기는구나. 예. 여러분 박수를 같이 쳐주세요. 예. 유노야 참 좋구나. 예, 참 좋구나. 나의 리듬이 나는 참 좋구나. 유노야 참 좋구나. 참 좋구나. 나의 리듬이 나 참 좋구나. 예. 우리 같이 스프링스 운동을 꾸며준 유노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호 형이 줄 건 없고 신인데 요즘 신인놈이 없어서 이거 집에 가서 남의 필 때 냄비 받침으로 써. 사연!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 형에게 박수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다 냄비세요. 네, 악기 할 줄 아는 사람 다 냄비세요. 이번에 저희 노래 살짝 한 곡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저희 노래 중에 골목대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그런 추억을 좀 담은 노래인데요. 골목대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지막 거 아이고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문자 좀 있잖아 이거. 왜 아버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아, 진짜 이런 거 뒤로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아버님으로 왔다가 가실 때 형님으로 가시거든요.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께 박수 한번 주실게요. 아,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으셔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받고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팔기호님 멀리 제주도에서 언니랑 형부랑 왔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팔기호님 죄송한데 한번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아이고,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혼자 없어, 얘. 아, 거기서요? 펄폰, 그러면 내가 직접 갈게. 근데 여기도 섬인데 어떻게 같은 섬으로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제주도인. 아이고 혼자 없어요. 이거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우리 멀리 오신 두 분께 선물로 저희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알만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 두 분이 자꾸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요. 옆에서 저희 공연이 집중이 너무 안 되게요. 이 두 분이 박수를 치시는데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전국 그렇게 함께 맞박수 치면서 지금처럼 돌아가세요. 지금처럼 아아아 계속 해보실 거예요. 손을 멀어 이리 들고. 지금까지